다시 짧게 김진희 오른발로 띄워주었습니다. 수비가 먼저 처리했습니다. 자,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. 네, 최정민 선수가 아까와 또 비슷한 모습이 나왔거든요. 전반전에 자 우선 네, 이 장면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. 네.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. 자 우선 경기는 진행이 된 상태고요. 자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된 상황. 지금 아직 네 지금 최정민 선수가 구급차를 통해서 좀 나가게 되면서 구급차가 현재 한 대밖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. 네 그렇게 되면은 구급차가 다시 경기장에 돌아올 때까지는 경기가 좀 중단이 될 것으로 보이죠. 잠시 후에 경기가 다시 진행되겠습니다. 자 양 팀의 경기 현재 76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. 자 백종화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경기장에 구급차가 한 대 그렇기 때문에 최정민 선수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구급차가 다시 경기장에 돌아와야만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구급차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제 경기장에 필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선수의 최정민 선수의 좀 쾌유를 이제 뭐 별일 아니기를 좀 바라주시면서